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경주 잘한다. 너희들 우상을 섬겨서는 안 돼. 너희들 세상 걸 섬겨서는 안 될 것이고 너희들 이제 경주 잘했어. 모든 내게 무거운 것들과 그리고 얽매기 쉬운 거, 매기 쉽고 어딕션 되기 쉽고 중독되기 쉬운 모든 것들로부터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경주자가 돼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님께 지배받고 있는 부류, 또 다른 부류라면 세상에 지배받고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부류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은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또 그 우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얽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우리를 혼란하게 합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이미 내 안에 우상이 있으면은 그 우상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 우상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조종하고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는 자유 잘한다. 너는 내 자녀란다.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지금 메어 있습니까? 어떤 생각에 여러분들은 노출되어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자유롭지 못합니까? 팀 켈러는 우상을 식별하는 방법에 관해서 이런 글을 좀 남겼습니다. 내가 만든 신이란 그 책의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상은 주로 생각을 타고 오기 때문에 평소에 주로 공상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들여다봐야 돼요. 또한 무심코 머릿속을 차지하는 상상은 무엇인가? 승진하는 시나리오를 상상하고 있는가? 재물 그리고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인가? 뿐만 아니라 만약 당신이 습관적으로 생각하면서 혼자 속으로 기쁨과 안락을 얻는 대상은 또한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을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돈, 물질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또한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자신이 속으로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식별할 수 있다. 통제하지 못하는 생각과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 분명 하나님의 말씀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떠나보내지 못하는 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우상입니다.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경주자로서 완승할 수 없어요. 완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합니다. 너의 무거운 죄의 짐을, 너의 무거운 얽매기 쉽게 하는 그런 사사로운 죄들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 우상들이 있는가? 나는 어떤 것에 쉽게 메어지고 있는 것인가? 나는 어떤 생각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가? 나는 어떤 시간에는 내 감정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사람이 되어 있는가? 이것이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앤이라는 성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고자 합니다. 앤이라는 분은 느지막하게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의사 선생님도 아기를 낳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기적적으로 아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애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두 자녀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너무 많이 사랑하고 너무 많이 보호하고 많은 것을 해줬어요.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더 난폭해져 갑니다. 그리고 신앙에서도 멀어져 가요. 부모와는 적대적이 갑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자기의 감정 하나도 조절하지 못해서 학교를 그만둬야 되고 정신과에 의뢰해서 그는 지금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그런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애나는 고민을 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무엇이 잘못되어서 내 두 딸아이가 이렇게 피폐해졌고 이렇게 난폭하고 내가 원하는 자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답을 찾았어요. 애나는 자신으로 인해서 자녀의 삶이 망쳤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내가 망쳤어. 그러면서 답을 찾았습니다. 자녀의 삶을 망친 에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를 너무 많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내가 너무 자녀를 과보했나? 너무 많이 사랑했나? 그런데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자녀를 너무 많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너무 적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업 열정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녀 잘 키우셔야 됩니다. 일 멋지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정이 있으면 있은 만큼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여러분 주께 쓰임받고 싶으면 싶은 만큼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섬기셔야 돼. 그러지 않냐면 그건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을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것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더 사랑하셔야 돼요. 자녀를 사랑했다라면 헌신적으로 키웠다라면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생명 걸고 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내 안에 우상이 되고 나를 지배하게 되고 그리고 우상의 결과는 여러분 피폐합니다.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있을 무거운 것 어느 순간에 너에게 짐이 되어버리는 가정, 일, 너의 인생 다 주님께 내어놓고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또 얽매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십시오. 이 벗어버리다는 것은 아포도메노이 던져버리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경주의 삶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마라토너가 되어서 뛰어갑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쓰러져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경로를 이탈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걸음 한 걸음 걷기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힘이 들지만 가뿐하게 완주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든 인생인 건 사실입니다. 가시밭길 인생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뿐한 마음으로 여러분 완주를 하셔야 돼요. 그 이유에서 지금 말합니다. 너희 경주할 때 구두 신고 가방 들고 여러분 액세서리 하고 경주하는 사람 봤느냐? 없지 않습니까? 그럼 못 뛰어요.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얽매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무거운 짐들 다 벗어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나는 경주자인데 내가 또 얽매인 게 있습니다. 내가 또 치우쳤습니다. 내가 또 메었습니다. 나에게 또 짐을 내 스스로가 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우리 심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가 여러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나에게 죄로 느껴지는 것들을 내가 메워지는 것들을 또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는 중독을 치료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들 치료하는 여러분 그런 단체, 도박 중독자들. 이 중독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의 첫 번째 시작은 자기소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첫 회기는 무조건이래요. 나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 아무개입니다. 로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나는 심각한 도박 중독자 아무개입니다. 나는 심각한 음란 중독자 아무개입니다. 이것이 치료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치료의 시작은 내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심각하구나. 내가 심각한 중독자구나. 내가 심각한 우상 숭배자구나. 내가 심각하게 매어있구나. 난 또 심각하게 이런 부분에는 쉽게 매는 사람이구나라고 내 자신 인정함과 동시에 그걸 고백하면은 내 힘으로는 이 중독에 세워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것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것이 치료의 시작인 것처럼 우리 심지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정하라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려운 줄 아느냐?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가볍지 않고 이렇게 힘든 줄 아느냐? 무거운 것이 너무 많고 지금 죄의 짐에 눌려서 또한 얽매여 있어. 우리 지금 우리가 자유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과 34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만 여러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33절 말씀에 그러나 유대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는 거부합니다. 난 심각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난 심각한 난 종입니다 난 노예입니다 중독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우리는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다시 대답하십니다.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참으로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지금 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너는 죄의 종이야. 지금 너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냐 그래서 너는 지금 죄의 종이야. 지금 자신의 생각을 끌고 가고 있는데 자신의 행동이 지금 통제되고 있지 않은데 유대인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었던 일반 은총 양심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일반 은총이 보여준 양심이라는 여러분 그 은혜가 있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하신 행동과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거부할 수 없이 인정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시된 메시아라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은 구약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행하실 기적을 그대로 하나씩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양심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정을 하지 못하지요. 왜요? 그는 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말씀의 닻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말씀의 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의 닻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유대인도 같이 죄의 종입니다. 그때 주 말합니다. 이제 자유하고 살기를 원한다. 이 자유는 진리 안에 들어오면 자유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미어 있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답을 주셔요. 주님 나도 얽매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이제 우상을 버리고 싶습니다. 참 안 되네요.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고백하기 원해요. 나는 심각한 우상 숭배자입니다. 난 심각한 나는 노예자입니다. 난 심각한 중독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고백을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심각한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했다라면 이제 나로부터의 해답을 찾지 마시고 나로부터의 여러분 해결점을 찾지 마시고 나는 내 자신을 이제는 해결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고 난 내 자신을 다스릴 수도 없는 난 무능한 자녀를 고백하셨으니까 이제는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답이에요. 난 심각한 중독자입니다. 난 심각한 죄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 있으면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얽매기 쉬운 죄를 지고 가는 인생들아 예수를 바라보아라. 우리 끝까지 천간의 그날까지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세상에 살다 보면 많은 것에 노출될 것입니다. 그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여러분은 승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은 믿음의 주이십니다. 이제 주, 믿음의 주를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요 주는 아르케코스, 시작 창시를 의미하는 아르케와 또 이끄고 가다를 의미하는 아르코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라는 것은 바로 시작하시는, 시작을 선도하는 주님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내 인생을 시작하신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 인생은 사망의 인생, 죄인의 인생, 우리 인생에는 가망이 없는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될 인생이었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는 새롭게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삶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내 인생이 시작되었다면 그분께서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세상에 매여 있고 내 자신의 연약함이 느껴질 때마다 여러분 생각 하나 통제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무능함을 발견할 때마다 내 안에 우상을 느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예수님이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치고 일어나요. 어떤 예수님이요? 여러분을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아 맞아 내가 예수님으로 살아났었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지 라는 그 마음에 다시 한번 딱딱했던 마음은 부드러워져요. 스펄전 목사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봄으로 돌처럼 딱딱한 나의 마음은 가시면류관에 쓰신 예수님의 머리를 바라봄으로써 솜처럼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를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마음은 빛으로 비춤을 받고 활력을 얻고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마치 소멸하는 불처럼 여러분의 죄를 태우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죄가 태워져요.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다시 주님, 내가 주님으로부터 시작됐는데 내 힘으로 살려고 하네요. 아니 내가 마치려고 하네요. 내가 결정권자인 것처럼 내가 교만하게 내가 앞섰습니다. 주님 이 자만을 이 교만을 주님 꺾어 주시옵소서. 주님부터 시작된 인생 주님께 결정권을 드리십시오. 주님께서 마음껏 인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라봐야 될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봐라. 우리를 시작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셨다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시는 우리의 삶을 마무리시켜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정결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주님께서는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완성시켜 주십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켜 주십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인생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끌어가 주신데 의의 길로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내 자녀로서 내 제자로서 이렇게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 사셨던 모습을 표현하시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은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좌 여러분 구원받는 기쁨 온 인류가 구원받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론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 그 기쁨을 위해서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행하셨어요. 첫째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두 번째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상관하지 아니하셨어요. 무시해버렸어요. 우리 지금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은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자취만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기쁨을 위하여서 온 인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귀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들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귀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도 십자가를 참으셔야 되는 겁니다. 각자인 다 사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이 평탄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고 하는 그 십자가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벼운 십자가는 아닙니다. 각자에게 좀 묵직한 십자가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 그 십자가를 참고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받고 싶은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사업장, 일터, 인생,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 모든 시간을 통해서 받고 싶은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십시오. 자리 리탈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있어도 그래서 끝까지 지고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봄으로써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영원히 십자가만 있지 않아요. 십자가 위에서 가신 면류관을 쓰셨던 예수님은 지금 어디 앉아 계십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요, 승리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의 가는 길이 좀 험난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 예수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이미 승리하신 것처럼 너의 삶에도 승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좀 낙심되고 내가 좀 기웃뚱기웃뚱 하려고 할 때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더 예수만 바라보고 여러분의 인생에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완성시켜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영광으로 끝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승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씀이 좀 자주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서 말씀 5장 32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가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또한 여호사 1장 7절 말씀돼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사 23장 말씀 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잠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치우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그 예수님께서는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예수님 너무 부끄럽겠어요. 예수님이 조롱했고 예수님께 침 뱉었으며 예수님을 때리셨으며 예수님께 비아냥거렸으며 말도 못하는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런 모든 말을 여러분 상관하신 것이 아니라 무시해버렸어요.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삶도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말과 지저분한 소리와 또한 너희들의 마음을 흔드는 많은 소리 든다 할지라도 이제 그런 거 개의치 말아라. 무시해버리고 너는 가야 될 길이 있어요.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시할 건 무시해버리고 내게 주신 은혜대로 예수님 나아가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순간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의 말소리를 들으면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예수님 오늘 말합니다. 너가 또 벌써 메어버렸구나. 사람에게 메었구나. 사람의 인정에 메었고 사람의 성공에 메어있고 또 권세에 메었고 사람의 부귀 영화에 메어있구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이제 메이는 인생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치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말씀에도요 1절 2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크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적게 흔들렸고 여러분의 삶이 좀 기우뚱기우뚱할 때마다 다시 믿음의 주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나를 완전히 이끄실 그 완전하신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여러분 흔들렸던 마음을 다시 다 잡고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여러분 경주자로서 가뿐하게 뛰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완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실 때 참 잘했다, 내 충성된 내 종들아, 여러분 이마에 땀을 닦아주실 것이고 예수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여러분의 삶에 승리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